남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잠자리에 대한 여자들의 속마음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49금 주의입니다. 적나라한 아내들의 속사정,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숨기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부간의 잠자리에 관한 속궁합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잠자리를 갖기 전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몸을 섞을 수 있다. 남성은 여자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여자가 예쁘든 그렇지 않든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밤일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트에 가서 눈이 맞으면 원나잇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남녀 모두 마음과 관계없이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 마음이 열려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들은 썩 하고 싶지 않아도 남편이 원하면 같이 응해주기도 합니다. 남편이 원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맞춰주는 것이지요. 반면에 일부 여성은 자신의 몸을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에게서 뜯어낼 것이 있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돈이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응해주고 명품백 가방이나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은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잠자리를 할수 있습니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몸도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도 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당연하지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반응하는 남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심심하면 욕망이 생기지만요, 여자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는 날, 예를 들면 배란일에 욕망이 커지고요, 남편이 예쁜 짓을 했을 때도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듬직해 보이거나 낮에 알콩달콩 분위기가 좋았다면요, 그 분위기와 감정이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도 사람이라서요, 성적으로 매력적인 남성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몸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떠나서 묘하게 섹시한 남성이 간혹 있는데요. 한번 아내분들께 살짝 여쭤보십시오. 대표적인 연예인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여자도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남편분들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침대에서 아내가 자기를 구박받거나 잔소리를 하면은 거기서 죽어버리는데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한테서 뱃살 좀 빼라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요, 몸도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특히 여성은 냄새와 이생에 아주 민감한 편인데요. 물론 특이한 취향도 있지만요,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이틀씩 안 씻어놓고 웃통을 벗고 덤벼들면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남편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요, 남편한테서 냄새가 나서 하기 싫다, 그곳에서 냄새가 나서 못하겠다, 이런 고민을 가진 아내분들이 상상 이외로 많습니다. 또 여자는 복잡한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면 밤일 생각도 싹 가십니다.
보통 남자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다 제쳐놓고 술, 담배, 여자를 즐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그게 안 되는 생물입니다. 가계부를 보니 적자라거나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거나 하면은요, 침대를 보면 그냥 잠을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나눌 때 여자는 절정에 이른 척 연기를 할 수 있다. 일명 가짜 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침대 위에서는 여우 주연상 뺨치는 연기력을 보여주십니다. 신음, 이불을 지는 것, 심지어 조였다 푸는 것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에이, 우리 아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내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대답을 망설인다면 99% 연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짜로 연기하는 이유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빈말이라도 아내한테 예쁘다, 요리 잘한다, 오늘은 좀 달라 보인다, 사랑한다, 이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 아내들은 매일 밤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 신체를 칭찬해 주길 바란다. 이것 또한 남성과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크다, 굵다, 잘한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피부가 좋다, 다리가 예쁘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고요. 밤에는 오늘 괜찮다, 느낌이 좋다, 조금 더 야스러운 얘기로 좁다, 뭐 조인다, 깊다 이런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저녁 반찬이 싹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잠자리가 끝난 후 여자는 몸을 덮고 나면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된다. 마음의 크기가 70이 되어야 잠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치면요, 대부분 잠자리를 갖고 나면 마음의 크기가 90 정도로 커집니다. 마음도 좋고 몸도 좋으니까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여성은요, 나는 다 좋으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 후가 더 중요하다. 그날의 잠자리가 좋았냐 나빴냐는요, 관계 후에 결정이 납니다. 후이까지 관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만약 잠자리가 끝난 후에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눕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면요,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쌓인 걸 해소하고 싶었던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건가? 그러니까 잠자리가 끝나면요, 가볍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애정 표현도 하십시오. 다음날 아침 반찬이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오늘처럼 속궁합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